이러한 지역들 현금 2억 원대로 마련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LTV 60% 70%에 내돈 2억 원대로 가능한 아파트가 마지노선이 6억 원 초반입니다. 이 많은 집들 중에 왜 내 집은 없을까? 저도 처음에 상경에서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달동네에 살면서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제발 서울에 내 집 마련 한번 하자 이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근 기사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 가격이 무려 12억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 서울 상급지가 다 포함된 평균 가격이기에 아직도 저평가된 지역들을 잘 찾아본다고 하면 내 집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30대 40대 초반에 현실적 가능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저는 6억 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례 보금자리론. 이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일반형은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샀을 때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LTV 무주택자들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죠. 그러기에 6억 초반까지는 내 돈 2억 중반대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내 집 마련 가능합니다. 오늘 내 돈 2억 원대로 가능한 20평대 6억 원 이하 아파트 5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 집 마련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지역 중에 첫 번째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을 주목하십시오. 신월동 낯설죠? 신정뉴타운이 있는 곳이 신월동입니다. 신정뉴타운도 낯설신가요? 목동 아시나요? 목동입니다. 목동 바로 맞은편 신목동이라 불리는 이 신월동에 있는 신월뉴타운의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이 아파트 2호선 신정내거리역에 도보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건축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도 6억 정도의 20평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돈 2억 5천에서 2억 8천이면 여기 아파트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재건축 된다고 하더라도 6, 7년 걸립니다. 그러기에 10억까지는 무난히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신정뉴타운 이미 9억까지 찍었습니다. 목동 대단지 재건축과 신정뉴타운의 신축밭 두 호재를 다 같이 볼 수 있는 묻어가기에 정말 괜찮은 입지입니다. 약간의 생활 환경이 부족하고 소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커버할 정도의 매력이 있는 이 양천구 신월동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신마곡이라고 하고도 주장하는 이 지역 가격대 괜찮습니다. 5억대 후반에 20평대 가능합니다. 5호선 개화산역에 도보 5분에서 10분 거리에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들이 밀집돼 있죠. 그리고 한 정거장만 가면 김포공항역입니다. 여기서 공항철도, 9호선 환승 모두 다 가능합니다. 다만 공항 옆에 있다는 그 소음의 문제가 있지만 살다 보면 또 괜찮아집니다. 이 가격대에 이 입지 이 정도면 훌륭하죠. 개화산역 일대의 아파트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구로구 온수동 온수역은 7호선, 1호선 W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소규모 정비구역이 많습니다. 거기다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된 곳들이 많죠. 이러한 빌라들 3, 4억대에 잡는다고 하면 충분히 새 아파트가 됐을 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온수역 이 편한 세상 현재 7억 중반대에 20평대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8억 돌파했던 이 아파트들 8억을 돌파했다가 조정을 받아서 7억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9억은 충분히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온수역 재개발 재건축 될 수 있는 빌라 단지들을 보십시오. 빌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에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그 미래 가치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온수역보다 서울 쪽이 좀 더 가까운 쪽입니다. 오류동역에서 도보 12분에 이 아파트가 위치합니다. 네이버 지도 꺼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바로 뒤로는 매봉산 공원이 있습니다. 생활하기 괜찮고 이 지역 내에서는 거의 몇 안 되는 아파트기에 희귀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6억 언저리로 살 수 있는 이 서울 아파트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지역 서남권 한강 이남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강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 동대문구가 가능합니다. 어디냐? 동대문구 전농동과 답심리동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다 필요 없습니다. 동대문구의 미래는
있는 청량리죠. 이미 경의중앙선, 1호선, 수인분당선이 지나갑니다. 그뿐 아닙니다. 수도권 광역철도 GTX C와 B가 모두 지나가는 곳이 청량리입니다. 왕십리와 함께 청량리 교통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개발 호재 신축의 밭이 이어집니다. 청량리역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집창촌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롯데캐슬 L65가 들어왔습니다. 완전 다른 동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답십리역에서는 도보 15분 정도 있습니다. 사실상 역세권은 아니죠. 하지만 5억 중반으로 가능한 이 아파트 미래같이 괜찮습니다. 뒤로는 답십리공원이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십리 비역세권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러면 5천만원 더 쓰십시오. 6억 정도에 잡을 수 있는 전농동 아파트를 주목하십시오. 현재 청량리역에서는 너무 멉니다. 하지만 여기는 경전철 면목선이 들어오면 역세권이 될 아파트입니다. 거기다가 재건축 호재가 있습니다. 예비 안전진단 통과했죠. 초기 단계긴 하지만 향후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청량리 역세권 새 아파트들의 80%는 따라갈 수 있는 이 아파트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추천지 노원구 상계동 상계역 도보 1분의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1500세대 대단지죠. 여기가 20평대에 6억 언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왜 눈여겨봐야 되나요? 상계뉴타운 있습니다. 상계뉴타운까지 개발이 되고 그리고 동북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동북선 4호선 더블역세권이 되는 초역세권 아파트 재건축은 불가능합니다. 용적률이 200%가 넘어가죠. 하지만 향후 리모델링 정도는 터질 수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동북선까지 탄다고 하면 은행 사거리역 2분이면 가죠. 그리고 왕십리로 가는 동북선 미래같이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하면 5억 초중반에도 가능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상계역 도보 5분 거리의 아파트입니다. 연식은 20년 정도 됐습니다. 30년 된 아파트 살기 어렵다 그러면 컨디션이 좀 더 나은 여기 아파트에 오래 사십시오. 5억 중반대 아파트라고 하면 내 돈 2억 중반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가겠습니다. 오늘 5개 지역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양천구 신월동, 두 번째 강서구 방화동, 세 번째 구로구 온수동 오류동, 네 번째 동대문구 답십리동 전농동, 다섯 번째는 노원구 상계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지역들 현금 2억 원대로 마련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LTV 60% 70%에 내 돈 2억 원대로 가능한 아파트가 마지노선이 6억 원 초반입니다. 그리고 6억 이하라고 하면 보금자리론 우대형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저리로 대출받아서 현금 2억 원대로 서울에 내 집 마련한다.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추천드린 개발이 가능한 아파트 어떻게 찾느냐. 용적률 200% 넘지 않으면 좋죠. 거기다가 연식은 25년에서 30년 된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재건축이 안 되면 리모델링이라도 가능해집니다. 오늘 추천해드린 다섯 지역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현장 임장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개천구 노선생이었습니다. 빠잉!